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석 외난과 류수왕을 빼고 이 나머지 놈들은 다들 잡혀 들어갔었는데 이거 잘 알아보니 이는 하얼빈시 경찰국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흥룡강성 경찰청에서 잡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외난은 저번에 금방 친하게 된 왕청한테 이 부탁을 하는데 하지만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듣던 왕청이 이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두 명을 권총으로 쏴 죽였는데 흥룡강성 경찰청에서 잡아갔다고? 이거 어렵겠는데? 외나나 우리네 이 정치 생명이란 게 말이다 또 따져야 할 게 많거든. 그러자 외나는 아이 된다는 말이야 알았다 그러고. 근데 이 일처리가 비록 안 돼도 너한테 고맙다 해. 일이야 어찌됐든 내를 만나주고 또 술까지 사주다니 말이다. 근데 내 지금 술 마실 기분이 아니거든. 내 간다. 외난이 다짜고짜 벌떡 일어나서는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청은 멍해지는데 야 외난아 뭐 하니 지금? 그러자 외난은 네? 내 빨리 가봐야지. 너가 안 된다면야 여기서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해서 쓰겄냐? 빨리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님 정 안 되면 그 말리주를 찾아가서 조져줘야지. 어찌됐든 내 아우들을 구해내야 될 게 아니겠니? 네 멘즈가 딸린다면 이럽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자 곁에서 왕청이 운전기사는 입이 떡 벌어지는데 아니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촌놈이냐고요? 이놈이 지금 내뱉는 게 말이냐고요? 아니면 방구이냐고요? 외난 일당들 중에서 이 말을 제일 못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혹시 외난이 아니냐 하실 텐데 아닌데 말을 제일 못하는 거야 그 야바겠죠. 맨날 아바 하는 놈인데 이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 아바 하는 놈보다 눈꽃만큼이나 막 조금 괜찮은 게 바로 쪼외난이라고 합니다. 쪼외난 이놈은 대가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뭐 단 한 번이 여과도 안 거치고 거지 그대로 꼿꼿하게 내보내다고 하는데 심지어 외난 이놈은 그 싸화보다도 못한대요. 싸화는 그래도 헤헤헤헤 거리면서 눈치를 슬슬 보며 얘기하지만 외난 이놈은 뭐죠? 맨날 떽떽 거리며 이 애둘러서 좋게 좋게 말한다는 건 추호도 없는 놈인데 왕청아 고맙다. 뭐 별 도움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고맙다. 근데 내 지금 기분이 별로라서 빠이빠이. 아이 왕청은 너무 겨우 잡는데 외난아 내는 이 일을 해결하기 바쁘다고 했었지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했었잖아. 뭐가 그리 급하야? 우리 앉아서 이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게 아니겠니? 네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이러한 공산당 고층 간부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여러 번 쪼개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방 알아듣는 놈이었더라면 아하 이 일을 해결하기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그럼 이 왕청이 놈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술 좀 같이 마셔주고 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얘기가 나오겠네 하고 눈치를 채겼는데 이렇게 놈들은 맨날 애둘러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 안에 다른 말 뜻을 감추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나는 그러한 놈들과 거리가 아주 먼 놈인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니? 알았다 그럼. 외나는 또 털썩 눌러앉는데 왕청아 너가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버떡 일부터 해결해 달라. 그래야 내 안심하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게 아니야. 왕청은 그제야 알아챘다는 듯이 실컷 웃어대는데 외나나 내가 이제야 이제야 금방 너가 어떠한 스타일이 놈인지 알았다. 너 원래 이런 놈이었구나. 왕청은 이제 외난을 두 번 만나봤는데 잘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러자 외난은 그래야 습관되면 이렇다. 그래 그 확실하게 얘기 좀 해달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니 없니? 그러자 왕청은 매우 재밌어 하는데 그의 주위에는 다들 정계나 재계에서 이 최상급이 놈들이었었으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놈들과 얘기할 때의 수법은 이 외나한테는 안 통하는 거였다는데 외나나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잖냐? 저번에 너가 나 구해준 거는 내가 또 너를 구해줘서 퉁 쳤잖니. 그러자 외나는 맞다고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러면 말이다 요번에 내가 널 도와주게 되면은 너는 내한테 뭘 해줄 거냐? 네 보셨나요?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일은 나도 널 구해줬으니 퉁친 거고 요번에 건 또 따로 어떻게 보답하겠냐 하고 묻는 건데 하지만 외나는 어떻죠? 그 양쿤이 감옥 안에서 약 하나 갖고 목숨을 구해준 걸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을 죽이면서 계속하여 은혜를 갚는 게 아니겠습니까? 뭘 해줄 거냐고. 내 쪼외난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얘기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자 하하하하 왕청은 또 재밌다고 웃어대는데 왜 나나 너가 요 10여 년 동안 강호에서 어떻게 놀았냐 하는가는 내 다 잘 알고 있다. 내 아마도 너희 마누라보다도 널 더 잘 알걸? 너에 대한 모든 걸 내 다 수사했었지. 날 수사해봤다고? 외나는 화들짝 놀랐는데 이 맨날 멜빵 바지를 입고 다니는 놈이 간단한 놈이 아니네 하고요. 외나나 너 내 아우가 되려면 지켜야 될 점이 몇 개 있네라. 아 아우라고? 외나는 쉽게 쉽게 남이 아우로 들어갈 놈이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의형제들을 구하는 건데 해줘야겠죠. 하지만 사실 그 왕청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놈들은 한 1억 명은 줄 서 있겠는데 내랑 친하게 되면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필경 이 우리 두 명은 다른 세상이 사람이니까 말이다. 그러자 외나는 그건 무조건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 내한테 뭘 해줄 건데? 응? 내가 얻는 게 뭐야? 이 정치를 하는 놈들은 이렇듯 의리고 정의고 없는 냉정한 놈들인데 왕청아 너한테 돈이 막 넘쳐난다는 걸 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너가 요번에 날 도와서 내 의형제들을 구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말이다 할비는 물론이고 저 흥룡강성에서 그 누가 너 왕청한테 하느냐 하고 에? 너네 왕씨 집안 앞을 가로막으면 얘기만 해라. 내 그럼 그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조용하게 골로 보내줄게. 어디야 이러면 되니? 응? 하하하 왕청은 손을 척 내밀면서 다짜고짜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된다고? 이렇게 시원하겠으리? 왕청이 기다린 게 바로 이 한마디가 아니겠냐고요. 왕청은 이제야 외난이 성격을 제대로 알았고 이놈은 애도라 말하는 걸 모르는 놈이란 걸 알았다는데 하여 왕청도 이 다짜고짜 고지고대로 오케이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왕청은 곁에 핸드폰을 척 잡더니 너 오늘의 한 얘기 잊지 말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러자 외난은 너 내를 알아봤다네. 에? 내치 오외난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니? 한다면 무조건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데 그제야 왕청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띠띠띠띠 누르는데 여보세요 왕거? 왕청이 전화를 건 거는 그의 부친이 비서인데요. 아 네 귀공자님 무슨 분부시죠? 사실 이 왕비서는 그들이 친인척이었었고 왕청이 삼촌뻘이지만 귀공자님이라고 거의 불러대는데 왕거 그 흥룡강성 경찰청으로 한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놈이 일을 좀 보다가 사람 두 명을 죽였다네요. 그래서 성경찰청에서 싹 다 잡아쳐 넣었다는데 가서 좀 꺼내오세요. 저희 아주 친한 친구들이니까 꼭 좀 꺼내와요. 아셨죠? 네, 보통 평민들한테는 사람 두 명을 죽인 죄는 총살을 두 번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놈들이 얘기를 들어봤나요? 아주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자 왕비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스러우신 대로 그 잡혀들어간 친구분들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찾아가서 빼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왕비서는 아예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받아 적으세요. 양쿤, 장쥔, 당리창 등등 쭉 다 적는데 예예 알겠습니다 귀공자님. 저 지금 출발하게 되면은 제일 늦어도 이 한 시간 이내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외난과 왕청은 계속하여 술자리를 가졌었고 우리 한번 왕비서 측을 보겠는데 요까지 사람 두 명을 죽인 일을 뭐 내보고 친히 가보라고? 까짓 거 내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아니겠냐고요. 왕비서는 찾아도 안 가고 다짜고짜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 어나 이 한밤중에 전화질이야 전화질. 에? 너희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내 놀라서 고자라도 되게 되면 너가 책임질래? 네, 이 전화를 받는 건 바로 만리주의 큰형님 순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 시간인데 또 갑자기 썽 해놔서 이 호텔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 여배우를 불러서 지금 한참 밀어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갑자기 전화가 삘리리 삘리리 하고 울러서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하 그러자 이 왕비서는 어이없어 하는데 너 미쳤니? 응? 니 내 육인지 아니? 내 성정부의 왕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왕비서다 이놈아. 네 왕비서의 어투가 확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 말리주도 형님 형님 하고 바짝 모시는 순청장한테 말입니다. 아이고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 너무나도 화들짝 놀란 순청장은 발떠덕 일어나서는 곁에 여배우를 보고 쉿 하는데 흥룡강성 넘버3 비서라뇨. 그러한 비서는 부성장을
현장을 대표하기에 어련하겠습니까? 대부분 사소한 일들은 다 이 비서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이러한 부성장들은 베이징 당중앙 쪽에서 오는 손님들이어야 얼굴을 비춘다고 합니다. 너 금방 뭐라고 했었냐? 고자가 뭐 어쩌고 어째? 너 지금 근무 시간에 철석철석을 죽이고 있는 거니? 보나마나 또 어느 배우겠네. 그래! 너 죽고 싶니? 아닙니다. 어르신, 뭐 저석은요? 네, 순청장은 그 왕비서한테도 꼼짝달싹은 못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똑똑하게 들어라. 지금 당장 구치소에서 사람 몇 명을 풀어줘야 쓰겄다. 우리 귀공자님이 뜻이다. 왕청 귀공자님 말입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 금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공자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놈은 뭐죠? 이 순청장이 60대인데 32밖에 안 돼 왕청이 건강을 걱정하다니. 그러자 왕비서는 우리 귀공자님 바쁘시다. 나중에 다시 보자. 퍼뜩퍼뜩 해결해라. 귀공자님이 아주 친한 친구이 의형제들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분들이 명단은 내 팩스로 보내마.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그제야 순청장은 바지를 올리고 여배우를 나가라고 하고는 그 팩스 곁에 턱 서서 거의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어떠한 귀한 분들이시기에 이 귀공자님이 이렇게도 신경을 쓰는 거지? 내가 직접 그분들한테 잘 보여서 나도 좀 귀공자 라인을 타볼까나? 그렇게 순청장은 지멋에 기분 좋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팩스를 받아보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 팩스에 적혀져 있는 이름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양쿤, 짱쥔, 탕리창, 이놈들은 뭐죠? 바로 그 만리주가 잡으라고 해서 그 자신이 손으로 잡아쳐놓은 놈들이 아니겠냐고요. 순청장은 와드와드 떨리는 손으로 당장 그 만리주한테 전화를 거는데, 예, 큰형님, 내 둘째 만리주입니다. 저 지금 이 셋째 류홍우의 화장터에서, 하지만 저쪽에서는 고래고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셋째고 나발이고 만리주 너희놈, 너 지금 내 경찰복을 벗기려고 아주 작전을 했구만. 무슨 말씀? 그러다 말리주는 어안이 벙벙해 하는데 이건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너가 잡아쳐넣으라는 그놈들이 큰형님 쪼왜나니 그런다. 너 쪼왜나니 어떠한 뒷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거나 건드린 거니? 너 이놈 때문에 내 모가지가 간들간들하게 생겼다. 예? 왜 나니요? 사실 말리주는 그 양쿤이 뒷배경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자신이 큰형님 순청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쪼왜나니도 뒷배경이 있어서? 큰형님, 저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깟 쪼왜나니 백이 있어봤자 큰형님과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자 너희 괘씸한 놈! 순청장이 호통치는데, 우리 흥룡강성 성정부의 넘버3 어르신 왕성장을 아니? 그 왕성장이 하나뿐인 귀공자님, 그분이 바로 외난이랑 의형제란다. 의형제, 그 말리주인지 뭔지 너 잘 들어라.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의형제고 나발이고 다 없으니 인연은 끊자 이놈아. 너 오늘부터 어디 가서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댔다가는 너 그날로 제사날인 줄 알아라 이놈아. 그러자 말리주는 입을 떡 벌리는데, 왜 난이 뒷배경이 그렇게도 막강했어? 그렇게 말리주는 그 왕청이 입김 하나만으로 큰형님한테서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눈에 이 깡패 건다들은 뭐겠습니까? 그냥 일개 장기판에서 두는 장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아무리 의형제이고 뭐고 해도 일단 자신이 정치 생명의 문제가 되면 다짜고짜 잘라내는 게 그러한 놈들인 거예요. 이어 불과 30분도 안 지나서 삘리리 삘리리 외난이 전화가 울리는데, 왜 난거 낸다 장쥔이. 우리 여기 양쿤이랑 당리창이랑 뭐 사화랑 야바랑 모두 다 풀려났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도 빨리 풀려날 수 있는 거죠? 난거 대체 누가 나선 겁니까? 장쥔이 묻지만 왜 나는 전화를 확 끊는데, 왜 풀려났다냐? 왜 나나? 자 그러면 쭉 한 잔 더 들어야지. 네, 외난과 왕청이 술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두 명을 죽여서 잡혀들어간 놈들이 풀려나다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 정계나 재계의 고층에서는 항상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거, 여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외난은 이제부터 그 왕청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청이 그만큼 형님 노릇을 했으니 불러주만
전화도 하죠 뭐. 그렇게 왕청이 부친이 나선 것도 아니고 비서가 나서서 전화 한 통으로서 네, 그 만리주의 뒷배경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왕비서에 관하여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 왕비서는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잘 나가다가 그 2000년 이후에 무뜩 자사고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때는 마침 그의 주인인 왕부성장이 이 사직을 하고 조용하게 은퇴를 한 시기인데, 보셨나요?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게 되면 맥없이 죽어야 되는 게 바로 하인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지트로 돌아와서 이 일당들과 합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던 웬나는 의자에 척 앉는데,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빼서 물고는 불 붙이면서 깊게 들이빠는데, 그 의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하던 웬나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든지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에이, 이 웬나는 전화기를 띠띠띠띠 누르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와이? 왜 나우 아닌가? 아니 난 그 무슨 일이시죠? 네, 그것은 바로 만리주였었다고 합니다. 뭔 일이냐고? 하, 우리 사이에 이 계산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잖니? 어떻게 우리가 그쪽으로 찾아가 줄까? 아니면 너가 여길 올래? 예, 말리주는 이 땀이 삐지삐지 나오는데, 이제 그 외난과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 뒷배경으로는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당연하게 제가 가야죠. 난 그 아무렴요. 저 금방 찾아가 뵐게요. 그렇게 말리주는 운전기사 한 명만 데리고 외난이 아지트로 부랴부랴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 안녕도 하시오. 천하의 넘버원 세력이 만리주의 꼬라지가 그 시절에는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탕리창, 야바사화, 짱진 등등한테 다 굽석굽석이며 인사를 하며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제일 안쪽에 소파에는 웬나니 건방지게 척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권총을 꽉 거머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리주는 이 제대로 기겁을 하는데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이 사람을 죽이는 쪼웬나니 권총을 잡고 째려 보고 있다? 이제 몸이 절반쯤은 거의 저승세계로 갔다고 봐도 되겠는데, 하지만 맨날 다짜고짜 총질을 해대던 웬나는 이날따라 권총을 축혀들지 않았었고 담배만 뻑뻑 피워댔다는데, 그러자 말리주는 감히 쳐다도 못 보고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눈을 찔끔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던 웬나는 권총을 소파 위에 그냥 놓더니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 말리주야 말리주, 내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구질구질하구나. 이 사나이 깡패들 싸움에 경찰들한테 고자지네? 왜 나는 그 곰 같은 커다란 덩치로 말리주 앞에 척 서는데, 아이요 왜 나니? 하지만 쫙! 왜 나는 다짜고짜 귓바망이 한 대를 날려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라고요? 네, 바로 그 당시 전체 할빈시 넘버원 세력이라 불리던 말리주를 말입니다. 말리주는 흡사 곰이 발바닥에 맞은 듯 휘잉 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데 또 짱 하고 귓바망이라 날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납득이 되니 안 되니? 웬나니 그 말리주의 머리채를 담아 끌어올리자 이 말리주는 대가리를 겨우 끄덕끄덕이는데, 만약 납득이 안 되면 칼총포도 다시 한번 붙든가 뒷배경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붙든가 더 해봐도 된다. 어떻게 한또 해볼래? 그러자 말리주는 직소리도 못하고 대가리만 절레절레 졌는데, 그럼 얘기해봐라 이 할빈시 강바즈 니기야. 왜나니 묻자 말리주는 저 왜나 형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또 귓바망이가 짱짱 하고 날아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높게 소리 못 지르니? 뭐 니놈은 썩은 밥만 먹고 자라니? 그 만천하가 다 들리게 말이다. 그러자 말리주는 할빈 흑사회의 강바즈는 저 왜난 큰형님이십니다 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이놈아, 에? 더 큰 소리로. 웬나는 계속하여 그 말리주의 귓바망이를 내리깎고 말리주는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죠. 웬나는 그 말리주가 인정하는 할빈에서 세력이 제일 강한 강바즈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나는 이 평생 동안 제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도 무차별하게 닥치는 대로 죽여대던 웬나는 정작 그 제일 위험한 평생의 적수 말리주는 살려둔 거라고 합니다. 웬나니 원래는 쏴죽일 생각으로 이 권총을 꽉 잡고 있었
있었겠는데 왜 안 쏜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 훗날 만리주의 덫에 걸려 죽은 쩌웬나만 알겠는데 만약 그때 웬나니 만리주를 죽였더라면 지금 중국이 강호바닥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겠는데 쩌웬나한테 무참히 짓밟힌 만리주는 와신상담이라고 할까요? 그 뒤에는 항상 쓴맛을 잊지 않았었고 점점 더 무서운 놈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웬나 앞에서는 항상 몸을 낮추고 조용하게 지내지만요. 하지만 암암기에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언젠가는 더더욱 큰 백을 얻고 쪼웬나는 한 번에 훅 보내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할빈시 강바지로 된 쪼웬나 또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